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옥 엘빈 건강 TV. 맛있는 음식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아, 이 비트전 너무 맛있어요. 고구마전, 채를 썰어서 한 이 전 맛을 보셨나요? 아, 너무 맛있는데요. 제가 이걸 편집을 다 해갖고 저장을 하는데 제로가 돼버렸어요. 가끔 이래가지고 아, 제가 너무너무 아 힘든데요.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 중에 다시 기운을 내서 작업을 합니다. 채를 채칼로 썰은 게 최고 좋아요. 가는 채로 썰어서 계란을 넣고 하는데 비트 반 개에다가 계란 두 개를 넣었더니 조금 약간 질더라고요. 그래서 비트가 아주 큰 거는 두 개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질어서 그래도 이렇게 건져서 할 만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고구마를 한 개가 있어서 제가 고구마를 채를 썰으니까 꽤 돼요. 그것도. 그래갖고 그거를 반죽해서 했는데 아 너무 맛있게 생겼죠. 맛이 환상입니다. 환상. 이 밀가루로 하면 안 되죠. 이 귀한 전을 할 때 이 쌀가루로 했어요. 쌀가루 부침이나 쌀가루 부침가루나 튀김가루로 하면 돼요. 요즘에 쌀가루 나오니까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고구마 중간 고구마인데 채칼로 썰어서 제가 하는데 이제 남은 그 국물에다 넣어서 하니까 조금 너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계란 하나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고구마를 두 개 하면 계란 한 개 더 넣어야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한 숟갈씩 넣고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강추드립니다. 강력 추천합니다. 정말 맛있어요. 이번 명절 때 설날 돌아오는데 꼭 이거 한번 해보세요. 기가 막힌 아주 최고의 부침개입니다. 아셨죠?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몸속 염증도 제거하고 따봉입니다. 따봉.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아셨죠?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람벨 설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기분 좋습니다. 하하하하, 이제는 아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아우, 너무 맛있겠다. 여러분,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I love you.